2020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독해 12강의 10번 요약문 완성 한번 볼게요. 요약문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Pain, 고통이라는 것이 is expressed, 묘사가 된대요. 고통의 특징 찾아볼 건데요. Which makes, 그리고 만든대요. 이 그것을 political issue, 정치적 논쟁을 만드네요. 쟁점으로요. 근데 뭐 하는 것을요? 여기 가, 목적어, 진 목적어 보는 게 좋겠죠. decide, 결정을 하는 것을 정치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는 근데 how 뒤에 형용사를 넣을 거니까 얼마나로 해주는 게 좋겠네요. 얼마나 we should be,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냐. for the sufferer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통의 정도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연민의 감정을 느낄 거니까 아마 그렇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연민의 감정을 느낄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통의 특징 찾아보고요. Pain, 고통이라는 것은요. has always been philosophically, 철학적으로, politically, 정치적으로, problematic, 논쟁의 여지가 되어 왔었대요. 그렇죠? Whereas, 반면에 physical injuries and diseases, 물리적인, 즉 신체적인 부상이라든지 질병이 can be observed, 관찰이 될 수 있어요.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렇죠? 반면에 이 부분이죠. Pain has apparently 분명히 private 이 부분이요. Private quality니까 사적인 특성이다. 한마디로 다친 게 눈에 보여도 그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나만이 알 수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Which 그리고요 그것이 potentially 잠재적으로 cut the supporter.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잘라내버리죠. From others 다른 사람들과는 경계를 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은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내 고통 알까? 모르죠. 그렇죠. By its nature, 그 특성 때문에, 특성에 의해서 가조와 진조하네요. 뭐가 어렵대요? Adequately communicate. 이거죠. 뭐가 어려워요? 적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렵대요. 그렇죠? 즉,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거는요. A quality 특성인데요. That led, 이끌었죠. The cultural theorist, Elaine Scarry라는 사람이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끈 특성이에요. 대화를 못 나누는 특성이에요. 그렇죠? Describe, 설명하게 만들었죠. Intense pain이니까 아주 강렬한 고통을 as world destroying이니까 세계가 파괴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건 좀 과하기는 한데 어쨌든 자기의 고통은 마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sufferer, 고통을 받는 사람은 feels alone, 혼자 있음을 느끼죠, 이번에는요. 그렇죠? 혼자 있어요. With their pain, 그들의 고통을 가지고요. And 그리고요, depends on, 고통받는 사람은 어디에 의존하면, capacity, 능력에 의존해. Over others. 다른 사람의 능력인데, to emphasize, 걱정해주고, to believe them,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의존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야 돼, 그 사람들. 그만큼 뭐예요?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고통을 인간이 주는 거. As Scary puts it, Scary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요거 똑같은 소리죠. To have pain, 고통을 갖는다라는 것은, is to have certainty니까 확실성을 갖는 것. 한마디로, 고통은 확실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예요. To hear about pain, 고통을 듣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To have doubt, 의심을 갖게 되는 것. 한마디로, 사적인 거지. 객관적인 게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야, 뭘 그렇게 엄살피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This, 그것이 generates, 만들어내요. It's unpolitical strains니까요. 그 정치적 자치의 어떤 제한사항들, 요지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은, some sufferers, 몇몇,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are inevitably, 분명히, viewed,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as more credible than others.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가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와 반면에 some 일부 사람들은 are assumed 여겨져요. to exaggerate가 과장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과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The politics 정치인데요. of pain 고통에 대한 정치는 즉 한마디로 어떤 관점들은 involved 포함하죠.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who 누가 deserves 자격이 있느냐 연민의 감정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how 얼마나 conservatives, how much, 얼마나 많은 연민의 감정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즉, matter, 문제인데요.
generates,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Its own distinctive political positions니까요. 그 자체로서 구분이 가능, 즉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죠. 여론을 조성한다라고 하죠. 그 말했던 민식이법. 되게 막 고통스러운 부모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 그 부모가. 만약 정말로 민식을 위한 거였고, 정말로 난 민식을 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용서했다, 난뭐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법만 생기면 됐다는 7억 원을 요구를 하진 않았겠죠. 자식을 돈으로 본 거죠. 돈으로 본게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감정이라는 것은 솔직히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merican Conservatives,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have historically taken, 역사적으로 가져왔대요. The harsher, 그러니까 더 엄격한 view, 관점을 가져왔대요. 근데 그 관점이라는 것이 무슨 관점이냐, 부가 설명이겠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덜 자격이 있는 거죠. 공감과 고통의 이완에 대한 자격이 덜하다라는 관점. 이게 보수주의자가 왜 그러냐면은,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쪽이 보통 보수주의라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답은, 아까 이 부분,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누가 연민의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었고, 그죠? 그리고 앞에서는, 사적이다, 라고 한 부분이 4번으로 이제 귀결되죠. Subjectively,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compassionate 하는, 이제 연민의 감정을 얼마나 이제 하느냐.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